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올리다노블입니다! 자! 네. 오늘 무슨 시간이냐? 네. 저희가 저번에 이제 20만 유튜브 이제 20만 구독 기념 이벤트에서 네. 이걸 했잖아요. 어서 우리 집은 처음이지. 와우. 아쉽게도 네.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 저희가 부모님을 직접 찾아뵈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추석 기념해서 예스. 또 부모님들께 이렇게 랜선으로 아. 인사를 드리는 네. 오. 네. 아주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와우. 재밌겠다. 그리고 네. 그냥 영상 통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뭐냐면 또 미션이 있어요. 와! 미션 등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제가 유정이 부모님께 문화 인사를 드릴게요. 이게 맞습니다. 부모님께 들어야 되는 들어야 되는 미션이죠.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 둘. 문제오더보에서 제일 잘생겼다. 아 실패. 아 실패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저희 엄마가 되게 이렇게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아니면 비슷하게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느낌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실패인데? 근데 이거는 와, 진짜, 진짜 제 미션 이거거든요. 아, 왜 이렇게 있어? 없어? 아, 제가 이거 1년 동안 제 주변에 이제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진짜 듣던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저희가 항상 매 활동할 때마다 몸무게가 똑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네. 말을 자주 하시는지. 네. 뭐 제일 쉬울 것 같으면서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셋. 자, 이거 나인이 어머님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준지 형 부모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인이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이러면 어, 그렇죠 유도 사랑해. 어 그렇죠 유도 할 수 있죠 유도하면은 저는 실패해요 왜요? 저희 가족이 저한테 힘들어요 아이고 아하 아, 아 처음부터 큐어 그치 그쵸.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치 형이 네. 제가 평소에도 네 뭐야?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네. 아들 그 뭐냐 뭐냐 뭐 나인이 좀 멋있는 것처럼 맨날 뭐 귀여운 척만 아빠 그래가지고 이런 말 들을 리가 없어요 네. 저는 골뱅이 골뱱이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누구를 아,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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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게 누구 누가 보면 기분이 좋아. 골뱅이 캔을 봤을 때 골뱅이 캔을 봤을 때 기분이 좋아. 자 그러면 준영 준지는 뭐 뽑았어요? 제가 한번 봐드리죠. 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최고지. 어 그러면 형 근데 절대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유 같은 거. 그게 내가 제게 저게 제일 어렵다. 아니 저거는 우리 아빠한테 들어. 우리 집으로 갔으면 이거 바로 나왔어. 저도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쉬운 거 같아요. 규빈이 형 부모님께서 이 말 하실 거 같아요. 어 그러게? 어? 너 하는 거 보고 갑자기 다음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말씀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미션 실패해요 그냥.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톡을 눌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가까워. 미션에 성공하게 되면 네. 부모님께 과일 선물세트. 과일 선물세트. 어, 대박이다. 네. 여러분들, 어, 되게 긴장되네요. 규빈이 형이. 아, 유정 선수. 본인이 왜 긴장을 얻을 수 있을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와, 어색한 긴장했다, 네, 긴장했다. 저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올리오노브의 규빈 네 맏형 네 큰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주 뵀었는데 요즘에 좀 최근에 잘 못 뵌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 어머니 어색해 하시네요 성공해야 성공해야 어머니 근데 혹시 저를 보면 좀 드는 생각이 같은 게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드리블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혹시 궁금해가지고요 네. 저를 보면 어떻게 나왔죠? 유키? 나왔습니다. 저를 보면 약간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 그 약간 화면상 지금 봤을 때 약간 어떤가요? 멋지지 미남. 미남 그쵸, 미남. 그쵸. 혹시 온리원 오브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 1등. 어? 규빈이 형아가. 이거는. 정확하게 네, 느낌표 가져야 되죠 왜냐면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대충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거죠 어머님들한테 과일 선물 세트 가는 건데 실패하면 안 나는 거 규빈이 형 성공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와 성공 와. 마지막에 분발했다 마지막에 나 경쟁인 줄 알았어 메리 추석 정나인 씨는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분만에 끝날 것 같아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 30초만 근데 사랑해라는 말은 듣기 싫어요 왜냐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래도 어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래 라고 해도 몇 번 하면은 맞아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 정난입니다. 아, 누가 저를 서서 하나요, 저렇게. 아, 네, 아, 당연히 아니죠. 아, 얼마나 잘 지내셨나요? 저도 나이는 특징을 아는데 또 이제 당황했는데 당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눈이 되게 빠르게 계속 감깁니다. 아, 아버지, 아, 어머니, 아, 네. 인사 올립니다. 지금 안 갑니다. 아, 그러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 그러고 나서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번 가봤어요. 아, 나이는 저 아까부터 봤는데 10년째 눈 한 번도 안 감았어요. 네, 저도 아, 저도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 사랑합니다. 저 친구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이번 추석 때 아, 못 내려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음에는 꼭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자, 리스 자신 나요? 어때요? 근데 왜냐면 아까 규빈 형 말대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보여주세요. 자, 영상통화 시작했다. 네. 뚜루루루 다 받았다. 네. 여보세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바로 시작하면 돼요. 어머 어머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바로 나오지 귀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게 부담이 될까요? 왜 귀여워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일단은 어제 다 같이 모여있다고 하니 누나한테 어 누나! 어? 왜? 내 걸로 했어? 어 다 누나한테 하지 마?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누나 혹시 아, 할머니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조금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아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다 안 나와. 누나 나 어때?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니 엄마 탈락. 어, 어 엄마 살 빠졌어? 아 이거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뭐 뭐 보정 하나 해주세요. 네. 뭐 뭘까 이게? 보정만 이 살 길입니다. 그 정색하지 말고. 입을. 그쵸 보기 힘들죠. 아, 그쵸. 아. 제가 이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 한번 받쳐서 한번 네. 하나 둘 셋. 아 안녕하세요. 다음 도움 다음 도움. 나 니에 좋아하잖냐. 나 니에 좋아하잖냐. 뭘까 뭘까 뭘까. 어이 누네 왜 이렇게 이쁘세요? 와우.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쁘세요? 왜 이렇게 귀여워? 메리 추석. 제가 아버님 말씀 한다. 그럼 제가 딱 잘할 수 있거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약간 너무 과장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평소에 쓰는 말 보면은 유정 씨가 훨씬 과장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야, 못 하냐? 못 해. 못 하냐? 오늘 통화 중이세요. 어머니가 아, 잠시만요. 어머니가 지금 통화 중이셔 가지고요. 예. 동생이 혹시 집에 있나요,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아, 연결. 어, 어머니! 이거 소리 좀 어떻게 키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기가 똑같은 폴인 거지. 어머니! 어머니, 제가 또 이렇게 추석 기념으로 이렇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디? 아빠 옆에.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냐? 아, 네, 아버지. 아, 저는 너무 잘 지내죠. 추석 옷이요? 네? 한복. 아, 맞아요. 자, 이렇게 또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서서 절을 한다고 나도 모래에 넣고. 바로 서서 절을 하네. 더 많이 아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요번에 그 무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 다이어트 안 해도 돼. 아 진짜? 저 그쵸. 다이어트 좀 티가 나나요? 선수 고전합니다. 아 턱선이요? 그쵸?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많이 빠졌어. 아 그쵸? 와 근데 저렇게 쓰니까 영철이 되게 작아 보이네. 그러게. 이게 월급법이 월급법을 무시하는 위에 있는데 얼굴이 진짜 뭔가 약간 끝난 불량 학생이 약간. 엄마 지성이 형 살 많이 빠졌지? 너무 많이 빠졌어. 이제 이 정도는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분들 좀 관심이 없고 저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통화하겠습니다. 네. 메리 추석. 자 다음 멤버 말 말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4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
네.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부산 직접 가서 보고 싶었는데. 마산인데. 안녕. 아, 잠시만. 마산. 부산에서 직접 뵙고 싶다. 아. 제가 다음에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 아, 네. 근데 이쁘게 잘 나오는 거 맞아? 아,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아, 고마워, 고마워. 아들. 안녕. 어떻게 지냈어, 우리 아들? 어, 근데 갑자기 톤 그럴까요? 모든 게 안녕, 아들. 예. 오, 아들. 완전. 그러게요. 너무 다른데. 규빈 씨 미션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 이 친구랑 우리 가려고 했거든. 네, 규빈 형이랑 해서 다음에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던졌습니다. 아, 고마워. 아니 엄마 사실 이게 약간 미션 같은 게 있는데 어머님 어머님 제가 다음에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다시 한번 가요? 아 알았어요. 어 꼭 와야 돼? 아 제가 봤을 때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어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아 진짜. 아 엄마 살이 빠졌나 본데. 해피 추석 때. 제가 봤을 때 저 규빈 형이 그런 예능감이나 이런 게 네. 아버지 자체에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이미. 미션은 처음부터 간파하셨고 아, 그거를 일부러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분량을 위해서. 네. 아, 전혀 아닙니다. 아버님이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 저희랑 같이 참여했습니다. 명창 터널을 위해 와. 아 지금 하나 가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 저도 그 통하는 데 들었습니다. 네. 어디냐 하니까 미용실이시길래 자 가보겠습니다. 네. 네. 봤습니다. 언니! 머리 어머니! 머리로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와. 머리 이렇게 했지 않나요? 언니 안녕하세요. 파마 한 거 보여줘야지. 아 놀이기구 타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바이러스닝 타고 있습니다. 네. 손도 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또 푸른라이드 같은 거. 푸른라이드. 사진 방금 찍힌 거 같죠? 와. 아 지금 한국말이 까먹었어요. 아 진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 1분 30초 같은데. 네 저 밥 먹었습니다. 네 치킨 먹었습니다. 아 준지가 이게 뭔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네 대답만 해요. 대답만 하고 있어요. 네. 엄마 파마 앞머리 보여줘야지. 엄마 파마 앞머리. 엄마 머리 잘 됐네. 아 머리 많이 길었네. 와. 엄마는 누가 제일 최고인지. 아니, 저는 제가 최고는 맞는데 누가 최고예요? 누가 최고냐고? 예. 네. 누 중에서? 우리 중에서. 멤버들 중에서 니 빼고. 나 포함. 따라 최고. 우리한테 최고? 와! 메리 추석. 근데 우리 아빠도 약간 단호하네. 아버님, 저를 좋아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 이러고 있어. 약간 준지 거야. 엄마 자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띵품이 아주 비단결과 같은. 맞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니까 반갑네요. 그러게요. 되게 새로운 거 같아요. 우리 유승이 여군 활동도 많이 네. 했지. 얼굴도 잘생기고 아 너무 왔어. 많이 부러워하고. 네. 이렇게 통화는 지금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고 엄마가 되게 기분 좋은데. 와. 감사합니다. 엄마 유정이 보면 기분 좋아. 이렇게 미션 있었는데 엄마 그 미션 해서 성공했어. 얘가 유도하는 거였어. 엄마. 아니야. 유도는 아니고. 근데 유도. 제가 진짜 정말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또 이 질문을 뽑아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니까 뭔가 색다른. 왜냐하면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뭐 통화는 진짜 맨날 하루도 반쪽씩 하고 네. 영상 통화도 시간 있는 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는 편인데 뭔가 기분이 색다르네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근데 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 멤버 부모님 한 분씩 저희가 다 찾아가서 직접 진짜 찾아뵙죠. 찾아뵙죠. 최고의 그거죠. 네. 너무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 맞습니다. 한가위에는 아쉽지만 또 이렇게 랜선으로 대체를 해봤고요. 저희 올려놓고 함께 맞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네.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가위 잘 보내세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안녕.
대추. 엄마 규빈이 형이 제일 잘생겼어? 그렇지. 진짜로? 아니 우리 아들은 잘생겼지. 뭔가 이렇게 통화로만 하다가 뭔가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그렇지? 엄마는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아들 쓸 거니까. 그래. 엄마! 그래! 엄마!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성이 형이 엄마랑 제일 친하다고 하는데 맞아? 친하기는 제일 친하지. 아, 친하기는 제일 친하지. 당연하지. 어머니 저 제가 거기 어떤 방송에서도 SNS 방송에서도 태엽이 어머니랑 제가 친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어? 우리 엄마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막 계속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그렇다고 하시네요. 저와의 우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니 예전에 저랑 제일 친하셨는데. 네. 아이고 양파장아찌 다시 한번 저희 위해서 만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쭌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우시네요. 쭌지 컴온 나한테도 그렇게 큰 하트 안 해줄 것 같은데. 내가 할래. 욱진이한테 큰 하트 주고 진짜 아들한테 이거 주고.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준영이 생일 때 보면 어머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맛있어. 아 우리 또 성호가 이렇게 할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미남이구나. 아 진짜. 와. 할아버지 너무 미남이세요. 위험한 비주얼. 빛이 나요. 아 성호이 왜 이렇게 귀여운 거 했더니 할머니 닮아서 귀여운 거. 진짜. 안녕. 저희는 고생한 게 없습니다. 최고다. 건강이 최고예요. 아, 네. 맞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혹시 제 사진은 하나 없나요? 대박이다. 대박.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더 이뻐지셨어요? 어머니, 빛이 나요, 어머니. 어머니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빠도 옆에 있는데 아빠도 진짜 이거. 아버님. 아버님 팔뚝이 너무 두꺼우셔서 어머니가 정말 멋있으세요. 규빈이가 아빠 유전자를 닮았어요. 아 그래요? 엄마도 아빠. 팔 크잖아. 엄마, 난 엄마 닮은 줄 알았는데. 다음에 규빈이 형 내려가면 안 돼 때려주세요 아버지. 홍치를 내주세요 홍치를. 너 지금 강의를 옷을 끌입은 거야? 당연하지. 저희 이거 하려고 이렇게 입었어요. 난 아빠 정장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응. 아빠의 센스야 약간 아쉽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머리가 쳐. 어머니 머리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성이 형 왔습니다. 지성이. 어머 지성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우시고. 머리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나는 저게 바지가 커플 바지신. 커플 바지신. 아 저거는 소파 베개야 저거. 찜이 안녕. 찜이 안녕. 찜이 긴장했어. 야, 넌 뭐 여기서 나오냐? 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뵙고 싶고. 아이고 네. 갈비. 갈비야. 엄마 원래 이뻐하는데 더 이뻐졌네. 네. 어머님들이 사랑하고 찜이도 좋아한대요. 찜이도 좋아. 야, 너 뭐해? 나와. 야, 너 나와. 뭐야? 야, 갈비야. 뭐해? 갈비야.